에? 그 문장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중이야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오케이. 어? 못 찾았어? 뭐라고? 아,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그럼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폰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태 뭐 하고 있었어요? 어? 가만히 있었어? 와우, 민준아. 대단하다. 선생님, 폰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기 있는 폰 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죠. 대단하다. 자, 그래서 이 문장부터 갑니다. 너 피자 만들 수 있니? 이러네요. 그러면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게 누가 단가요? 오케이,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니가, 뭐 한다? 니가 만들 수 있다. 라는 말부터 만들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can. can make.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you make. 그러면 문장 완성. 'Can you make picture?'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양념시고요. make 뜻은 만들다, 하다시니까 be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오케이, 이렇게 물었는데 만들 수 있다면 yes, I can 피자. 오케이. 선생님은 yes, I can pizza 이런 표현은 처음 봐요. can이 양념시면 뒤에 뭐뭐 하다라는 게 와야 된다고 안 했나요? yes, I can make pizza. 만약에 만들지 못한다면 no, can't make pizz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념시 들어있는 문장이었습니다. Can you make pizza? 계속해서 넌 누구를 사랑하니? 라는 표현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세요. you 그 다음 뭐? 뭐? you love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죠. 그러면 첫 단계 넌 사랑하니? You love? 문장 완성. 뭐라고?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Who do you love? 그렇죠. Who do you lo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난 나의 가족을 사랑해. I love my family. 이런 문장 배운 기억납니까? 오케이. 난 계속해서 넌 누구를 사랑하니가 뭐라고요?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그랬더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I love my family. Who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계속해서 왜 우리가 배가 고프지? 이렇게 물어보네요.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We are hungry.'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Are we hungry?' 문장 완성. 응? 완성된 거야. 뭐라고? Why are we hungry? 그렇죠. Why are we hungry? 됐습니까? 아이고, hungry 잘못 썼네. Why are we hungry? 됐습니까? Okay, be 동사 들어있는 표현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그는 경찰관입니다. He is a police officer. 그는 경찰관이다. He 듣고 따라하고 있습니까? is a police officer.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경찰관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is he?' 라기보다는 'What is he?'겠죠. 그 사람 뭔데? 그 사람 뭔데? What is he? 경찰관이야. Okay, a police officer.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경찰관. 그러니까 무엇 경찰관? 무엇 경찰관? 서로 어울립니까?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으로 누가다. 얘는 누가다 만들었고요. 얘는 묻는 말 만들었고요. Is he 만들었으니까 묻는 말 됐죠. 그 다음 누가 소리 지르는 중이니는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 아웃사이드. 그러면 샤우팅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샤웃의 뜻은? 네,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니란 무슨 시 됐어요? 그래서 누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라는 질문은 여섯 가지 문장, 아니,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이거 문장의 종류가 뭐예요? 비동사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자아이가 소리 지르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소리 지르는 중이다. 더보이 이렇게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 boy is shouting outside. 누가 그 남자아이가 서로 잘 어울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야?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니? 그랬더니 그 머시매가 소리 지르고 있다.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 응? 그렇지. Who is shouting outside? 했더니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오케이. 계속해서 아니에요.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아요. No. He
너한테 그렇죠. 그래, 아니요. 그런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아요. No, he doesn't make ice cream. 그러면 이거는 나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드나요? 네, 나의 아빠 하지 말자.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나요? 그렇죠.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니? 그러면 얘를 나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드네요 라고 바꿔볼까요? 나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드나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장에 다니시나요? 우리 아버지 아이스크림 만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는 그걸 만들지 않아. 눈만 길어봤자.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이제. 오케이. 연습한 티가 나네요.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자. 그녀는 자고 있어요. 답다 나와 있죠, 옆에. She is.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그녀는 그냥 뭐 하는 중이니 했더니 자고 있어요. 왓? 오, 굿. 오케이, 투의 뜻이 뭐예요? 하다, 투잉 되면 하는 중인 됐습니까? 오, 베리 굿. 그녀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오, 민주. Very good. She's sleeping. 계속해서, 아니야, 그것은 깨끗하지 않아. 그렇지, it is not clean.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깨끗하니? 라고 물었겠죠? 클린. 오케이. 그러면 너의 방은 깨끗하니? Is your room clean? No, it is not clean. 오, 민준. No, it is not clean. 다음, 너는 왜 울고 있냐?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유, 라잉, 이렇게. 오케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너는 우는 중이다. 그렇죠. 하다시를 ing 붙여서 어떤 시 만들었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우는 중이니? Are you crying?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because the movie sad.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없는데 비동사? 오케이, 슬픈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슬프다로 만들어줘야 될 거고, 더 무비는 남만 길어봤자. 오케이,
Because it is sad. 그게 슬프기 때문에. Because the movie is sad.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마침표를 찍어줄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마침표 내가 너 속이려고 찍었지만 이거 마침표 못 찍어. 왜? 문장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민준, 물어봅니다. 매일 30 문장씩 말하기 하세요. 이제 뭘 배우는지 좀 아는 것 같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했습니다.